덤드베 아마드 스타리그 4강 비조입니다. 여러분들 박재현 선수 대 김재현 선수, 지금 김재현 선수가 선취점을 따는 가운데 박재현의 1대1이냐 아니면 김재현의 무지막지한 2대0이냐 관중의 함성 소리 함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아 씨발 엔지 아 맵이 메두사야 씨발 이거 누가 넣었어 맵. 아 선수분들 죄송한데 맵이 메두사네요. 아 엔지 아 씨발 다시 찍어야 되잖아.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KJ 컴드백 아마드 스타리그 4강 비조 박재현 선수 대 김재현 선수 매치인데, 지금 김재현 선수가 선취점을 따는 가운데 박재현의 1대1이냐 아니면 김재현의 막강한 2대0이냐 맵은 눈물레이브입니다.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진영 12시에 위치한 파란색깔 프로토스 박재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진영 8시에 위치한 초록색깔 보라색깔 테란 김재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일단 양 선수들 굉장히 뭔가 좀 치고받고 하는 장면들이 멋있었으나 박재현의 약간은 좀 탄탄함, 그다음 또 병력 운영, 병력 움직임 이런 게 약간 부족하면서 패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 아 우리 또 되게 예전에 자주 오셨던 우리 탑타보네님께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경기 관람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또 우리 안 보이던 얼굴, 못 보이던 얼굴, 우리 또 예전에 어그로꾼, 네, 자칭 어그로꾼 BJ 아니 비리빙 씨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요. 아 지금 못 보이던 얼굴 또 우리 편의점 알바생 치돈쫄님께서도 이렇게 편의점에서도 관람하시는, 야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게이트웨이 올라가면서 가스까지도 올라가지고요. 가스까지 올라가주고 있고 김재현은 반면에 가스와 베럭스 안전하게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자 쿠어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문글레이브라는 맵 자체는 프로리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이 맵 약간은 타이밍을 당하거나 뭐 쪼이기, 이 맵은 뭐 2럽 타이밍이 아니라 약간은 초중반 찌르기, 뭐 3탱크 찌르기, 5탱크 찌르기 이렇게 찌르면서 테란들이 언덕에다가 벙커 짓고 터렛 짓고 마인 받고 시즈 모드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테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자 이러면서 코어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고요. 서치를 코어 짓고 가주는 박재현. 자 김재현은 일단 언덕 쪽에 마린 배치 시켜준 다음에 안전하게 플레이해주면서 피터리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김재현이 근데 툰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깔끔한 운영을 보여준다? 여기서마저 깔끔한 운영을 보여주면 김재현 자칭 우승 후보입니다. 야. 박재현은 소닉리그 빠라스 팀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도 좀 집중력 잃지 말고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끝까지 자 넥서스 올라가는 박재현 자 이러면서 투게이트까지 올라가주고요 자 일단 FD 준비하는 김재현인데 박재현이 이 의도를 잘 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일단은 어우 저 탱크까지 모아주고 이거 투탱크 FD인가요 설마? 투탱크 FD면 이거 막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박재현 그래도 투게이트 먼저 올라가주면서 드라곤을 빠르게 옵저버보다 드라곤을 빠르게 충원해주려고 하는 모습 자체는 좋습니다만 자 이거 투탱크인데요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벌처가 지금까지도 안 나온다 무조건 투탱크입니다 투탱크 갑니다 자 이 한방러쉬 어떻게 막아줘야 되느냐 언덕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는 오히려 김재현이 아니라 박재현이 돼야 되는데 언덕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지금 자 이거 시즈모더까지 제가 봤을 땐 하고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1군까지도 나오고요 자 일단 마이너까지 됐고 시즈모더까지 지금 하고 있는 김재현 야 이거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사수를 해야 되는데 와 또 김재현 무리 안 하고 언덕 이쪽에서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야, 거기다 또 뒤쪽에다가 마인 배설까지 아 시즈모드 됐어요 아 여기 쪽이 당하면 안 되거든요 바로 벙커 들어가죠 김재현 뭔가 맵에 대한 분석력이 야 역시 투원도 잡채수 아 잡채래요 잡초수까지 알아오는 김재현인데 야 다른 맵에서도 이렇게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아 이거는 게임이 이제 말이 안 돼요 지금 리버를 가는데 리버 가기 전에 이건 게임이 끝납니다 와 3연봉 프로토스 상대로 3연봉까지 거기다가 지금 앞마당 돌려주고 있, 앞마당 먹어주고 있고요 엔지니어 NBA까지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뷔란 데뷔는 다 하고 또 지금 빼다가 드라곤 두 마리까지 터지면서 아 이만저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와 또 벙커 와 전진 벙커 진짜 짜증나겠는데요 이거 아, 자 이거 드라곤 실어나르기인가요? 아 근데 실어날라도 안되는 건 안됩니다 야 어쩔 수 없이 3게이트에다가 늘어나주는 박재현인데 베너스에서 마린까지 지키고 있고 벙커까지 막아주면서 빈집에 대한 대비도 해주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자 와 병력 계속 내려오고요 자 드라군이 어쨌든 내려오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털에 또 지금 다 막혀져 있고요. 아니 왜 이렇게 김재현 빈틈이 없나요 오늘따라? 와 아니 이거 보세요. 빈틈이 없어요. 완전히 다 막아놨습니다. 철창이에요 철창. 와 아니 진짜 이거는 박재현이 못한 게 아니고 김재현이 너무 잘한 거예요. 팔짜기를 너무 잘 짰어요. 어떻게 와 못 들어옵니다. 아니 이쪽은 정면에 쩌이게 해놓고 뒤쪽 다 막아버렸어요. 이러면 게임 어떻게 무슨 맛으로 합니까 프로토스는. 야 샤이니는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타리그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어쩔 수 없이 지지 나와주면서 2대0으로 김재현 선수가 스펙타클하게 경기 잡아냅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